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휴지 휴지 22번 끈으로 묶으세요. 끈으로 묶으세요. 23번 바다 바다 24번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18일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18일입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과일을 파는 가게입니다. 2번. 축구를 하는 운동장입니다. 3번. 닭을 기르는 양계장입니다. 4번.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과일을 파는 가게입니다. 2번. 축구를 하는 운동장입니다. 3번. 닭을 기르는 양계장입니다. 4번.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입니다. 27번.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28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29번.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31번.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1번. 우리나라는 덥습니다. 2번.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지금은 오후 1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1번. 우리나라는 덥습니다. 2번.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지금은 오후 1시입니다. 32번. 영수 씨 고향은 어디예요? 1번. 서울이에요. 2번. 다음 달에 돌아가요. 3번.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4번.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영수 씨 고향은 어디예요? 1번. 서울이에요. 2번. 다음 달에 돌아가요. 3번.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4번.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33번.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1번 괜찮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1번 괜찮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35번 여보세요? 저 영수 친구인데요. 영수 있어요? 1번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 2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3번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 4번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 여보세요? 저 영수 친구인데요. 영수 있어요? 1번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 2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3번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 4번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배추는 몇 포기씩 묶을까요? 이렇게 두 포기씩 노끈으로 묶으면 돼요. 배추는 몇 포기씩 묶을까요? 이렇게 두 포기씩 노끈으로 묶으면 돼요. 37번 장씨, 여기에 쌓여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장씨, 여기에 쌓여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37번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39번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40번 반방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반방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